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아랑 TV 김성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홍님. 네. 가을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성홍님. 그러니까. 저는 가을하면요, 일단 뭐 많겠습니다만 그중에도 항상 그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맑게 해주는 네. 그 파란 하늘. 거기에다가 진짜. 구름이 하나씩 이렇게 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솜사탕 같은 그 구름. 그러니까요. 저는 하늘이 가장 가을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을이 가장 기다려지는 이유가 네. 그 파란 하늘을 마음껏 만끽할 그렇죠, 수 있어서가 그렇죠. 아닌가 한데 네네. 9월 7일이 무슨 날이었게요? 어, 뭐 특별한 무슨 날이 무슨 날인가요? 9월 7일. 바로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고 아하. 합니다. 이게요. 네. 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UN에다가 제안을 해서 바로 지난해부터 이게 만들어지게 된 기념일인데 요즘은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새파란 하늘을 즐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푸른 하늘도 기념일로까지 지정을 해서 좀 즐겨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자체로 명품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끔 또 맑은 하늘 보면서 마음도 좀 밝게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와랑와랑TV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까요? 제가 네.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제주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 말장씨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수다를 열심히 떨어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 두 분 어디 갔어? 걔나 뭐 너 고도 못 밟잖아. 우리 둘만 똘라 동네. 어디 간 건 아니야. 아유, 둘이만 맞춘 거 봐. 나가 처음 시간. 어디 갔다 동네? 아이고. 처음 부회장 덕분으로 나가 처음 좋은 구경을 해왔죠. 무슨 구경이야? 야, 예민한 사람들이 참 이중서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디 갔다 와. 이제 알아줄 거야. 아. 야, 나가 이 전시회 관람 예약하잖아. 나 얼마나 공력 들인 줄 알암수가. 야, 그림 너무 좋지 않아, 업디가냐? 아, 좋아. 아이고 좋다. 야, 형찬아. 예. 참나 곡경 말을 못했게 살다구만 별 희한한 가격을 다 받았죠. 둘이서 무슨 만화방도 아니고 어디 갔다 와서 말이지. 이중섭 미술관. 미술관. 아니 걔네 둘이만 걔네 솔직히 그냥 데이트인 것 같수가. 자이 말을 해도 데이트가 뭐고. 데이트 짐식을 하게. 우리만 똘라도 보내. 미술관 갔다 온데 너가 곡 낄 건 또 뭐냐. 아니 어울려서 말이지. 어울려서 말이야. 근데 그 짐승 앞에가 어디 무슨 돈꾼 거 받으러 갔다 와시냐. 그게 아니고 나가 어? 동아리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미신 동아리 말장시 미술관 탐방 동아리 그게 무슨 소리 떠나던 거지. 그 첫 번째 조건이 말 한 것들은 안 돼. 그럼 그림 작품 보내나 조조조조조조 하는 것들은 빼보니까 너네 둘이 빼는 게 나가. 괜한 동아리까지 만들어 이중성 미술관 그림을 이제야 보러 갔다 옵디강. 참 뭐 몰라. 아이고 미식아 그거 저 나하고 참 가까운 분인데 네.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나이 가까운 거 그 이건희 회장이 네. 가정 있었던 어. 이중섭 그림 중에 12개를 아 진짜? 제주도에 그 기증해가지고 아. 특별전을 햄새기에 이제 이게 이거 그러면 삼성 직원들만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삼성 카드 쓰는 사람만 봐주는 거 드럼쳐서 소리들 해주자. 야, 이건희 회장이 기증을 허요. 네. 이게 제주도 것이 대쭉이게. 네. 겸허난 아무나강 봐줘.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헌 시간에 20명밖에 보질 못했 죽이게.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 형찬이까지 복해 넣어놨 게 관람 예약하기가 쉬운 줄 것 같네. 예약합시다. 계란 나가자 이번에 그 전시회를 보고 참 미술관 관계자들도 만나면 얘기를 해보난 이런 저 감동적인 그림들은 많이들 왕 봐야 되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가 이거를 말이지 좀 이 작품 몇 개를 우리 말장시 시간에 우리 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이걸 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다 했더니 미술관 관계자가 그 그림을 네. 어떤 그림? 그 그림을 컴퓨터로 아. 그걸 볶아내. 그걸 어떤 볶아신디? 볶아내. 기름에 볶아신디? 뭐에 볶아신디? 볶아내. 아, 오일에다 볶아내. 나한테 착 보냈더라고 메일로. 아유. 메일. 먹어. 아유. 걔나저나 우리 삼촌 정말 대단해. 메일도 하고. 메일도 하고. 저 이근희 회장님이 인형만 보제 가정에 딴 걔나 그 그림을 컴퓨터로 작작 볶아내 그 파일로 받아버렸단 말이고. 그렇지. 야. 아이고 저기 보여줍사. 아 박은아 씨. 아 어떤 그림도 걔나 그 해설도 가는 건 거라겠나. 아이고 가는 거 주게 우리 삼촌. 볶은 거 어떤 내나 법석이. 원래 그림은 그냥 본멍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좋긴 하다만은 이걸 좀 약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기는. 네. 이 어떤 사람들은 설명 안 해주면 이거 악각이라 악각이라. 네. 첫 번째 볼 그림은 물고기하고 곧지 노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인데. 물고기야. 봐보자. 봐보자.
저기 보면 아이들이 오고 물고기를 막 들러다 놨다 막 하면 노람쇠. 네. 아유, 초래 아이들 줄일 땐 다 정노란쪽에. 야, 저 괴기는 다금발인가? 저 비싸 보여. 돌돔인가? 돌돔 담기도 하고. 뱅에도 마냐? 저런 그 천진난만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라 이 말이지. 아니 개고 저 맨 뜨락 거기 벗어 그래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 이중섭 화가 아들들인가? 하도 행복하게 보이는 그림에 그게 나오잖아. 그림에 네. 진짜 그게 다 아. 나오면서. 그난 보기엔 잘도 행복해 보였지만은 이중섭 화가형 부인형 아들 둘이 서귀포에 산 건 1951년 헌해밖에 안 돼요. 아. 그나마도 예, 6.25 전쟁 때 주게 서귀포로 가족들이 피난 와서 보낸 그 1년이 가족들이 함께 산 마지막 헌해라에 아. 난 이중섭 화가한테는 그냥 그 1년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아이들하고 물고기형 킹이형 나오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시절 그리워하는 그림이란 헛기다게 경해꾼하게 분여 회장이 참 설명을 잘 내미신 게 자 이제 볼 그림은 이제 엽서에 그린 그림인데 이중섭 화가는 그 저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죠. 나도 경을 뻔했신데. 걔는 안 결혼하신 거예요. 그때 나가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난 결혼을 안 했고. 하여튼 그 연애 시절에 엽서에다가 다른 글은 안 쓰고 아 그림만 그려서 보냈다 이 말이야. 아 가지신데. 아, 그걸 한번 봐볼까? 에이? 자 엽서에 그린 거 이거라. 네. 아 이거라. 최아냐 최. 쇠. 쇠꽝 어디 임. 아 최후의 사람도 있어다. 아니 이것도 지겨다 얘. 아 이거 지금 뭐라 좀 엎드려. 이게 소나이들 담수다 야네. 이 바닷가에서 새와 노는 아이들이래 그 약간 제목이. 바닷가에서. 근데 그림을 보면 그 남자 아이들 둘이 나오지 않냐. 이게. 근데 나중에 그린 아들들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해. 아 인형 아들이구나 김. 걔는 아니 나기 전에. 나기 전에. 아 아들 둘을 원했구나 걔. 아, 연애할 때부터 난 이런 아들들을 아이들을, 키워. 아 상상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상상한 모양이야. 아 상상했구나 걔. 경행 이 행복은 그 이 그림을 그린 10년 후에 서귀포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지. 아 꿈은 이루어진다. 아, 1년 동안 나. 꿈은 이루어진다네. 그저 이중섭 화가네 가족은 서귀포에서 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신디 부인이 아파 보니까 친정인 일본들의 아이들 대령 가지 않아서 이중섭 화가는 혼자 여기서 남게 됐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혼자서 여기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진 후에 다신 만나질 못해 얼마나 그리워하실 거라 그래서 이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담은 작품이 현해탄이라는 아, 그림이죠. 걔는 저기 가난하고 철박할 때에 예술가들이 그 그림이 나오는 게 있는 게 아기 형, 각시 형 저기 부염신 게 아이고 맞아 맞아 저 아이들하고 어멍하고 나는 배를 타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그리우실 거라 그냥 명부 삼촌이 설명해 주나냐 이해가 쏙쏙 됨수다 근데 나는 이번에 본 그림 중에 아이들과 끈이라는 그림이 제일 마음에 남읍디다게 예, 가족들하고 헤어진 후에 얼마나 그리우실 구가 맞추기. 그림을 보면 가족들 발이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요 한번 봅서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거 끈이라 이거. 아 그러니 해설랭 보면 꼭 닮아보다 처음에 볼 때 볼 때는 꼬꼬편. 근데 가족은 다섯 명인 게 원래 4인 가족인데 할망인가? 아들 하나 더 낳아내신 문화생인가? 자, 그 다음 그림은 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이중섭 화가가 그 가족들과 함께 서귀포 집에서 바라본 그 섭섬의 모습. 근데 지금 이중섭 미술관 자리에서 본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라. 아, 맞아 맞아. 감이 희한하지. 이번에 미술관으로 결국 이 작품이 다시 돌아와시난 이 작품이 서귀포를 떠난 지 70년 만에 다시 서귀포의 품으로 돌아온 아, 다시 그 자리로 참 의미가 있고 야, 맞아 맞아 저 사진 저 사진 이게 똑같이 그래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바라본 그 섭섬의 모습 아, 진짜 멋있네 그래도 직접 강 보는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으라야 경어주게 그래서 나도 이걸 참 직접 가서 이 작품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은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직접 이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 미술관에 이중섭 미술관에 전은자 선생하고 아~ 전화 연결. 막 지적으로 훌륭해요, 훌륭해요. 막 지적으로 보면서. 헬로. 하이. 아이고. 저 많이 바쁘지?
네. 예. 엄청 바빠요. 예. 그저 이중섭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당 20명씩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현장에 그거 모르고 오셨다가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네네. 저희가 또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겠네. 아,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네. 예, 미술관으로 오게 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아, 우선은 이중섭 작품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그 확보를 못한 상태였었는데 네. 그 12점을 받게 되니까 저희 소장품이 좀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작품들이 우리 미술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재밌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서귀포하고 이중섭하고 관련해서 그 연구하는데 이제 좋은 작품들이고 그리고 1940년대 이중섭 화가 작품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세 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와서 저희 미술관에서 이제 소장품이 아주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섭이라는 화가를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중섭 화가하고 같이 활동했던 이제 동료 화가들 말하자면 이제 김환기라든가 한목 그 김병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증언을 많이 해주신 거 보면 이중섭 화가는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했었고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굶더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대요. 마음도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중섭의 그러한 그 성품, 인간성이 그대로 그 작품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정말 그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 전시를 잘 감상하는 방법은 어떤 거 이시코에? 아, 예. 우선 오시면 1층에 저희가 이번에 오롯이 그 12점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점 한 점 그거를 보시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12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관이 있어요. 아. 예, 아마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건데 그 12점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고화질로 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잖아요, 보통.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 그림에 있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림에 네. 그 도상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아, 예술가로서의 이중섭뿐만 아니고 아마 다정한 아빠 예, 이중섭도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하네. 그 저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까? 아, 이번에 저희 기증작품 전시는 무료로. 아,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끊어가야 될 거예요, 민주. 하여튼 감사하고, 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간접 경험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컬렉션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네. 빨리 저도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뭐 내년 3월까지니까요. 시간이 좀 충분하고 사전에 예약하는 것만 잘 정보가 있으니까 네. 잘 따라서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중섭 미술관인데 원화 작품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완전히 또 해결이 되어서 아마 서귀포와 제주의 자랑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미술관이 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장씨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저 원래 다 모다정들 총회를 해야 될 건데 코로나라고는 그 뭐여 좀 저기. 아이고 참. 경원한 저희 주룩 조합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행운에 일일이 고람꾼하게 고생임서. 나 저 저번이도 고랐지만은 나는 그 돈을 떠나서 마을 목장을 그 포는 건 난 반대라. 아, 우리 저 우뚜루 마을에 마을 목장이 없어지면 그건 마을이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나는 그런 생각에 변화가 없어. 그냥 저 점점 포람심을 하는 그 조합원들 자꾸 늘어나긴 했지만은 우리 조합장이었던 저 잘 설득해내 이 저 목장을 지켜야지. 경원은 뽑아놓은 거 아니라
형이 내년에 나오면 나가 또 널 뽑아줄 거 아니냐, 걔. 어, 겨. 그, 저, 맹들 때 뭘 상 보내고 그러라 그런 것도. 어, 중행쪼. 삼촌이 졸랐대. 아, 네. 아, 목장도 무시고 뭐, 저. 이번에 얼마 죽겠네, 수가. 저, 무슨 저 개발회사인가, 뭐. 중국 회사 닮은 데 막 한자로 이름 써진 회사. 중국 닮다. 저 골프장 오고 리조트를 지스케놓고 막 폴레는 데 조합원마다 저 혼 사람이 혼 4천만 원씩 갈라죽게는 이제 난 말대내서. 자, 몇 개라? 한 4천이 어디 관계? 4천. 그거 받아 그래 나신데 그 1,300만 원 그 군거나 갚읍서. 아, 그거 그 말은 또 여기서 뭐 그런다고. 개나잖아 3층에 요자기야 지나가면 보났네 촐라시 난리가 나서 다 곧잘 다 돼버려 막 검지를 와라 자락자락 자락그니 그 새도 몰도 질르지 않는 목장계 포라법석에 그 목장 아 그 목장 내부랑 무식을 꺾고 너가 그 말라는 게 딱 그 저 육지강 사는 조합원들 말라는 게 똑닮다네 똑닮아 똑닮아 그런 사람들이 하서 이 저 아방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 장역을 아방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물려받죠. 물려받아. 근데 그 자식들은 육지 살잖아. 걔는 목장이고 뭔지 잘 몰라 이걸. 모르지. 그냥 돈으로만 생각해 돈으로만. 걔는 기회만 되면 폽서. 걔는 이 목장이라는 게 말이야 단순히 그냥 그게 무슨 풀만이신 곳이 아니고 이건 우뚜루 마을의 정체성이 있고 상징이다 이 말이야. 거목인 허우다. 풀고 뭐 막 저 해볼 게 아니에요. 맛있다. 그 말 맛있다. 근데 뭐 이제는 목장에 몰도 없고 새도 없는데 뭐 파는 게 대세 아닌가 싶. 드롱보난 저번에 나 그 동창 그 봉철이 숙계에 예, 가인의 마을은 공동 목장이 막 커. 막 커면 이제 그 조합원이 몇 명이 근데 안 되는 생이다. 예. 걔는 저번에 조합원들이 중국 개발 회사에 이거 공동 목장을 팔아가는 몇 억씩 나눠한 과정에 마을들 다 떠나버렸대. 몇 억씩 나눴는데 지금 잘도 여기는 잘도 컸거든 거기는. 잘도 큰일이라. 걔는 저 뒤에 지신 거게 저쪽에 가당보나 지서성계만은 공동 목장 폰자리에 그 중국 회사에서 지시는 큰 그는 그 리조트 그거 그래. 아이 근데 그 드렁분하니 돈이 어떤 잘 안 도는 생이라 아 지 땅 내버려 놓난 지나가면 봄이 어떤 사도 그 흉먼디차 귀신 날고 다녀 조합원들은 거기 목장 파랑 떠나불면 그만이지만은 그 리조트 허다근에 지 따근에 엎어져 불면 돈 넣어서 엎어진 데가 혼두 개가 가게. 야, 그 뒷감당은 누개가 할 거고, 누개가. 아이고. 야, 근데 이 마을 공동 목장은 제주도에만 이신 거 담수다야. 맞아. 근데 어떤 데는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조합원이고, 어떤 데는 몇 명만 조합원이고. 맞아. 어떤 거냐고 대본 것과. 명부 삼촌 알아지건 허공 과라 없어. 나가 참 모르는 게 이시냐. 걔나. 또 잘난 척을. 이걸 허재놈은 1910년. 아이고.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 사업 시절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 있어. 역시 명부 삼촌은 똑똑해요. 뭐 하나 나옴직해라. 뭐 하나 나옴직해. 이 마을 공동 목장은 집집마다 옛날엔 쇠하고 모를 다 키워놨잖아요. 다 키워놨지. 예. 우리 마도 열 마리. 쇠하고 모를 저 풀어난 키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곧지들 중상관의 그 야산을 개척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목장을 만들었어. 아 근데 일제 때 이걸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해보는데. 이거 신고 안 하는 땅들은 이거 조선 총독부에 이걸 다 먹어볼 줄 알았어. 거그 땅도 버텨주게. 괜한 이 제주도 사람들은 어렵게 개척하고 일군 목장을 이걸 빼앗기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마을 공동 목장 조합이라는 걸 만들랑 마을 재산으로 지키려고 이걸 그렇게 한 거라. 아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괜찮이 알아줘. 대충 알아줍시다. 뭐,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건데. 천하. 이런 얘기를 이거 잘 들은다. 아니.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니. 나와. 아까 몇 년이라고? 10년. 1910년. 자기 얼굴 보다 두렁저런 나이 것이야. 그냥 말이지. 삼촌 살아생전이 부득이 나왔구가. 너 지금 12년째 이런 데서 떨어진단 말이오. 자기가 지금 모르는 걸 문제를 너가 풀 줄 알아야 돼. 잘도 어려운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4.3 사건이 터졌는데.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예. 맞지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산간에. 이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 나 말고 게 김명부고 나는. 아,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조합원 명부로 그 조합원 이름 써진 책. 책게. 그 명부 리스트. 예, 리스트. 이 조합원 명부가 유명무실해져 버려. 조합원들도 막 사라져 버리고. 아이가 건의시킨 게. 그래서 이 혼란하던 이 시절에 몇몇의 이름으로만 조합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 목장도 또 재산이니까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라. 재산세 나올 거 아니라. 아,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럼 재산세 나왔다는 게면 돈이 어디서. 조합들 모이래 우리 저 N분의 1 없이다 형은. 이 사람들이 그걸 해식하라. 되나. 못 터주게. 못 터니까. 이래 가라 해볼라. 돈 오신 사람들은 거기 이름도 못 돌리고. 아이가 거기 돈이 효과 있거나 쇠나 모를 질른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그때 막 해버렸지. 아, 그냥 관광지가 될 줄 알았으나. 아, 영어단 보란 마을 주민 명단하고 목장 저 명부가 일치하지 않게 된 사건들이 그 사삼을 주시는 분이 있었다. 경혜씨 거 닮은. 아, 경혜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관광 개발한데 넘어 목장들을 그냥 하영 포라으로 죽여. 경 목숨 것처럼 지킨 목장들을 말이오. 걔나 지금 골프장이 있는 네가 옛날에 대부분 공동목장이야 식구다에. 그치게. 근데 아무리 공동목장이 재산으로 인정되지만은 그 목장들 다 파랑 골프장 대불고 리조트 대불고 그냥 환경에도 안 좋은 거 사실 아니까. 그렇지게. 그난 목장이신 중상간에 개발 넘어 지하수 뽑아보난 밑에 동네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용천수가 몰라 보는 게 그 이유 아닐까. 계속 뽑아보나. 예. 또 지하수에 그리고. 골프장하고 리조트에서 그 쓰는 농약 들어가 보면 오염이 족족해 구간 게. 약을 하영 처음 주게. 얘기해. 확실히 중산간 목장이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하는 경관인 게. 그치. 예. 검색 행보란 전국 초지의 48%를 제주도가 갖고 있대 맞아요. 절반인 게 절반. 6년 사이에 마라도 면적 64배의 목장 부지가 사라졌다는 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큰일이다. 세상이나 다들 개발 허캔 하는데 팔아부름 주게. 근데 돈 앞에는 참 장사가 어신거라. 장사지. 요즘에 그 새를 옛날 것처럼 많이 안 질르지 않음 수가게 그 목장이 유지가 됩니까? 고 많이 놔두면 검질들 올라와가지고 곶잘도 다 대불고게 사실상 그 유지하는 것도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유지하는 거 돈이 들어. 돈 들죠. 그냥 아쉬워도 폴레너는 유혹에 너나 나나 어시 그냥 빠질 수밖에 없인 거 주게. 팔아볼 주게. 너 말이 맞다. 이 초리 양탄자 추룩 좁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목장의 경관을 그 유지하지 않으면. 이 쇠들이 초를 계속 먹어줘야 되지게. 깎아줘야 되게. 잘라버려야 또 나고. 근데 요즘 목장에 푸르렁랑 그 쇠를 질르는 게 그 돈이 됨샥에. 우리 목종 조합장도 말러기를 목장 관리하지 않으면 1년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투자라. 그 목장에 쇠를 푸르렁 질러봐도 1년에 수익이 300만 원도 안 나. 아니, 전체의 말씀, 호나의 혼말이에요, 말씀. 전체에게. 아이고. 이건 뭐. 영원한 쇠는 점점 안 질르게 되고 못 질러주게 못 목장에는 그냥 그저 외래종 검질들만 막 올라오고 즉각 영원한 행정에서는 경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맞추게 목초를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겠다. 거는 해삼직해요. 목초를 기르면 이제 목장 경관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또 이 목초를 기왕 쇠목이로 맨들랑 보라봤자 또 돈이 안 되면 또 적자라. 아이고 이래저래. 그러니 적자라도 메꾸자 하면 이 목초 재배할 때 주는 직불금을 또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아니 그리고 3.9 직불금이가 하는 것도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쉽게 올려짓고 가게. 목초를 키워근에 경관을 유지어멍 돈 버는 방법은 그뒤 관광객들이 놀러오게 만드는 거라. 요즘 메밀밭이형 보리밭이형 일부러 얼마나 초자댕기멍 사진을 찍으면서 이 목장도 보면 얼마나 마음도 편해지고 편안해집니까? 난 부인할 때마다 목장들이 갑니다. 아, 그럼 목장도 어디든 그리 갔구나 목장. 예, 그리만 갑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오죽 좋습니까? 거기 가거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도 자고 커피도 사 먹고 그쪽 해결에 돈도 벌어지고 우리 공동 목장도 그대로 유지가 그쪽 해결에 될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이.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경영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행 만든 데가 바로 한남리 공동목장의 머츠와 숲길. 요즘 가시기 좋아. 요즘 거기 핫해요. 예, 소문 들어오네 막 힐링의 허전 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는 생입니다. 그리고 가시리는 풍력 발전 허렌 목장 부지를 임대해 줬대 맞지? 아이고야 머리가 썼어. 경행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민들 전기세도 내주고 아이들 대학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는 마을 양로원 만들 계획도 있대납니다. 그리고 그 가시리 공동 목장에도 그 유채꽃도 있고 벚꽃 뭐 해바라기꽃도 유명하고 풍차도 있으나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찾아오는 수익이 거기 아니요 핫한디라 거기도. 삼촌네 촐락도 겅없어. 야 경원디.
이추루 공동목장을 활용해보진 행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은 네. 어떤 해보당 흐지부지 되거나 치와분디가 양 더 많아야 양 이 목장 경관을 유지하면 수익도 내전하면 얼마나 어려우구가 허당 버치면 에 하면 그냥 팔아 분양 영대 보는 거라. 아이 맞아 경임서. 그런 경험 것도 참 맞다마는 그래서 나가 볼 때는 이 공동목장은 말이요 따져보면 그 조합원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그 경관에서 오는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얻는 혜택은 사실은 전체 제주 도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 공동목장을 유지하는데 이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그래서 나는 이걸 관에서 말이요. 네. 예? 잘 들읍소 관에서 네. 도에서 이걸 잘 들어가지고 도의회에도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나가 내년에 도의원 출마할 때 주요 공약을 하나가 생겼어. 공동목장을 목장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의 김영찬이가 확실하게 역할을 좀 해볼까 싶어. 경만한 개념이 나 뒤돌려 그래 뭐나 그러나 해야 줍쌍이야. 공무원이나 붙어 난 그 소리 봐라. 공무원을 공무원 시험 합격은 그것만 보러 가고 싶어. 야 나 나가는 잘 잘할 수 있어. 나가 볼 때 너가 볼 때 그 나가 공부를 잘 해그네 공무원 시험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나가 알려주거라. 아 진작 골라주지 김민게. 나가 그냥 쇠를 끄서 가끔 너형 나가 올라간 쇠퇴우리를 우리가 하면 쇠퇴우리 연습시켜서 할까. 낮에 쇠 키우고 저녁에 너 거기서 공부하라. 형찬아, 거기 나가 나가 알려줄 거라. 정신도 맑아지고 그냥 잘해. 야, 형찬아, 정신 시키는 대로 와라. 이 쇠하고 오른 오근육 굽어보라. 나 쇠하고. 네, 역시나 마무리는 우당탕탕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제주에 있으면 드라이브 정말 갈 곳이 그쵸, 많잖아요. 저는 네. 이때 좀 중산간 지역으로 풀을 이렇게 초원 펼쳐져 있는 그렇죠. 그곳 와 달리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럼요. 그런 기분인데 아 이게 좀 하나둘씩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좀 사라지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 그렇죠. 사실 뭐 개발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제주 문화의 정체성이자 또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또 이 목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마을 분들에게 뭐 지켜라, 뭐 보존해라 이렇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뭐 제도적인 또 장치들 좀 많이 마련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좀 모아서 우리 목장을 정말 서로서로에게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자꾸 들곤 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또 우리 보딩 아일랜드. 난 가장 기다리는 네네. 시간. 저는 이 그 프로 코너의 타이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딩 아일랜드. 보딩 아일랜드. 뭔가 굉장히 좀 고급지고. 네. 뭔가 고급지. 네 그림도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2호의 그 맞아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했어요. 이른바 바퀴 스팟이라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바퀴 타고 즐기기에 좋은 2호동에서 저희가 그때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저의 또 보딩 실력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요, 쌤? 새로운 스텝을 배우기 앞서 네. 보통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타는 법을 배울 건데 이게 안 다치고 내리막 타는 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리막? 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내리막을 높이부터 시작을 하면 다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안 다치면서 내리막 정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또 때마침 경사가 있어서. 그니까요. 저도 딱 오는데 내리막이 있길래 아 가보고 싶다. 근데 무섭다. 네, 맞아요.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단 배우기 앞서서 그냥 꿀팁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는지. 잘 멈추면 돼요.
잘 멈춰라. 네. 멈출 수 있는 자 달릴 수 있습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네. 잘 멈추는 때를 알아야 잘 네네. 달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리막길 타보러 가볼까요? 고고! 가시죠. 상사로 가시죠. 아, 내리막. 아, 저렇게만 탈 수 있다면. 와, 저거는, 저거까지는. 오. 이분이 진짜 유명해요. 그렇죠. 이분, 네. 저희 피디님이랑 동명이. 아. 역시 내리막 있네요. 네. 어깨 먼저 돌리면서 시선. 네, 확보, 시선을 먼저 확보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 앞쪽 엉덩이로 살짝 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체중이 이쪽, 앞발 뒤꿈치에 실리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시선 조금만 더 봐주세요. 네. 어깨는 너무 많이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정도. 네, 정도? 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얘 알아서 돌 거예요. 체중은 앞발을 많이 실려야 돼요. 네. 앞쪽에. 11자? 11자. 11자 된 발도 네. 내리막 갈 때는. 앞발을? 네. 좀 더 앞발이 네. 앞발이 앞바퀴 쪽에 붙어 있어야 아. 조향에 훨씬 도움이 돼요. 네. 출발. 오른발. 출발. 오른발. 자, 무릎. 네. 저 오른발 앞꿈치 체중 실어주세요. 후경. 와우. 됐나요? 95점. 95점?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합치면 됐죠? 왜요? 약간 체중이 네. 조금 더 왼 오른쪽이 쏠려 계셔야 돼. 있어야 아~ 돼. 저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어, 그러네. 궁극적인 목표는 동그라미가 네. 작게 그릴수록 네. 잘하는 사람이지. 아~ 원이 크게 부푸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작게 그리는 거죠. 네, 갑니다. 출발. 원을 작게.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잘 따라오라고 갑니다. 네, 출발. 발 위치, 어깨. 시선 확보. 네, 좋아요. 그냥 오. 오. 나이스. 힛 미 업. I'll come and get you at the train station. 아, 이 꽃들이 뭔가 이게. 그것도 이호동에 있는 와. 꽃밭이 있더라고요. 야, 저게 또 아주 장관이네요.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면은 속도가 생각보다 안 줄겠죠. 네. 이게 계속 내리막이고 뒷바람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빙을 길게 길게 가져가주면 속도가 조금 더 완화돼요. 카빙은 원래 속도를 줄이는 기술이거든요. 네. 출발하고 하나, 둘, 셋, 넷. 오. 둘, 네, 좋아요. 자, 카빙. 네. 체중 앞발, 무조건 앞발. 길게 길게 타세요, 길게. 오. 잘 따라오라고. 지금 왜 생각보다 속도가 안 줄였냐면 네. 카빙 각도가 너무 짧 그 뭐지? 좁았어요. 네. 길게.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안 붙어요. 길게. 파이팅. 파이팅.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겠네. 그렇죠. 각도를 크게. 네. 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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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먼저. 반대. 기다리고. 네. 저. 꺾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케이. 나이스 턴. 오. 오, 좋다. 2차 만에. 대박. 반대로. 아, 유턴. 아. 오. 응용. 오. 응용. 오. 제가 유턴까지 해버렸어요. 아, 유턴. 좋다네요. 이제 갈치는 보람 있다. 오, 진짜 잘했어요. 아, 역시 스피드. 오. 스피드 재밌어요. 스피드. 진짜 잘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내려가볼까요? 네. 출발. 오, 멈추지 말고 쭉 가보세요, 그냥. 쭉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계속. 나이스.
그림 많이 잡아주는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잡으시는데. 네. 샌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타요. 그러니까요. 뭐 전문가들은 뭐. 아, 네. 전문가니까. 그렇죠. 야, 그 다리를 저 위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네, 자유자재로 움직이십니다. 이제 연습을 마치고 네 이동을 합니다. 어딘가를 또 갔겠죠. 네. 자 어디로 가나요? 맛있는 집을 또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여기는 비행기 스팟. 아 또 비행기 보이죠. 네. 이게 틈틈이 휴식을 잘 그렇죠, 취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호동의 명소입니다. 네. 어떤 명소냐? 비행기 명소. 아 비행기 맛집. 비행기 맛집. 아. 저희는 참 다양한 걸 하네요. 그렇죠. 모자도 타고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네 원래 비행기도 이렇게 해야죠. 보고.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보드타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엄청 시원하고 엄청 좋죠? 날씨도 지금 좋아요. 오 지금 시원해요. 구름이 딱 해를 막아. 맞아.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있죠? 네. 한번 돌아볼까요? 한 바퀴 돌기? 아,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안녕. 자. 와. 아 우리 스태프들 다 나왔어요.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뒤에서 쉬고 있는 거 다 나왔어요. 자 이제 곧 드디어 비행기가 오는데요. 옵니다. 자 두둥 과연 어떤 비행기가 올지 우리 한 명씩 내기 한번 해볼까? 네. 어떤 저는... 비행기 올 것 같아요? 어떤 거? 저는 어 그럼 전 어 과연 어떤 비행기가? 오오 아, 이번에 들어온 비행기. 오 누구 맞았다. 오렌지색. 오, 오 온다. 오 맞췄나요? 잡아야 네. 비행기 멈춰. 아, 좋았네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번에 어떤 비행기가 올까? 네, 이게 딱 그 카페 그렇죠, 그 루프탑에 올라가면 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또 돌까요? 이번에 또 왼쪽으로 돌고 끝내자. 아, 왼쪽으로.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또 만나요. 안녕. 너무 빨라. <뿅. 웃음> 아, 하늘도 예쁘고요. 네. 네. I'm sailing away to a land of opportunity. The sun will shine and birds will sing there every day. I'm sailing away and I hope that you remember me. It was fun. 네, 아, 날마다 정말 그 기술이 조금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좋고요. 또 이 주변 또 풍광이 또 함께 어우러지니까 제주의 매력과 이 롱보드의 매력을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롱보드를 타면서 느끼는 제주의 그 섬의 매력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다 네. 이런 생각이 특히나 듭니다. 특히 네. 제주에서. 아,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화면에는요. 우리 그 지난번에 가족의 탄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 기억나요. 너무 따뜻해졌던 네, 그래서 시간.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네. 유기묘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오, 맞아요. 네. 사실은 요즘 반려견 인구도 정말 많이 늘었지만 반려묘 네. 인구도 아주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유기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운명처럼 만난 유기묘를 거두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는 주인공들인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난 지 이제 3, 4년 정도 되는데 동봉이 만나기 전에도 뭐 길고양이들 구조하거나 이렇게 뭐 아픈 아이들 있으면 데려가서 치료해 주거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 상황을 아는 지인분께서 그 본인이 일하시는 승마장에 버려진 고양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 봉봉이를 좀 치료를 마저 해서 뭐 입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묘연이 돼서 그때 봉봉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봉봉아! 너 봉봉이 맞아? 봐봐, 얼굴 봐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재밌어요? 이게 뭐야? 제가 봉봉이 구조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잠깐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일 그만두면서 집에서 키우던 봉봉이를 그냥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 승마장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주는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누가 먹다 남긴 거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연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몸에 곰팡이랑 습진이 있어서 털도 듬성듬성 있었고 좀 행색이 사실은 초라했어요. 몸무게도 지금의 반 정도?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보통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거나 무서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봉봉이는 뭐 제 누가 키우다 버려놓고 간 아이지만 아직도 사람을 잘 따르고요. 그래서 최초로 발견됐을 때도 이제 외상이 있어서 데려간 거였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던 흔적이 있었고 차에 치이면서 횡격막이 터지고 장기가 제자리 있지 않은 채 이제 심장 옆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소화나 배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신기하다고 하셨던 게 횡격막이 터졌을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보통은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병원 갔을 때도 막 그 골골송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기분 좋으면 이렇게 내는 소리가 있어요. 골골골 하는 소리가 있는데 병원에 그 수술할 때까지도 마취되기 전에도 그렇게 막 골골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나의 예쁜 고양이다. 쇠한 햇살을 닮은 향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빛에 내 마음도 흔들거리며 따라가요. 그때는 나의 귀여운 향이 하늘거리는 바람을 닮은 향이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리고 도도한 꼬리도 높이 지켜 세워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그 봉봉이 전에 지금은 부모님께서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입양했던 유기묘가 있었고 그때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기묘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길고양이는 원래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애가 저희 집에서 사료를 먹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구나. 또 이렇게 살다가 그 버려져서
벌어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애들도 있고 구조를 하다 보면 그 누가 봐도 짐냥이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진짜 아무거나 다 먹어요. 쓰레기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흙, 나중에 흙을 파먹기도 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닐 같은 걸 삼켜서 죽기도 하고 그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마음이 그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한테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을 데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호소에 인연이 닿아서 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었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저런 고양이를 구조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면을 와서 봐요. 지금 밥 먹는 친구들은 한 10에서 15마리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급식소를 운영할 때는 100% 이제 제가 사료도 막 그 사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사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사료나 뭐 물건들로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막 오던 애가 안 보이면은 제가 동네 이웃집 찾아다니면서 막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혹시 보셨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시는 주변에 이웃집 분들이 또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만 밥을 먹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얻어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집집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뭐 누구는 불사조라 부르시고 뭐 누구는 호동이라 부르시고 막 다 다른데 사실은 이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저희 해녀학교 교수님이 처음 발견하셨는데 한 7, 8년 전에 누가 버리고 갔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추정하기로는 9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빨도 많이 안 좋아요. 이것도 제가 떠서 주는 게 거의 핥아서 만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주면 잘 못 먹더라고요. 돌로 맞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4, 5개월 전에는 여기가 완전 막 피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3살이 좀 돋긴 했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고. 아이 맛있어. 아프지 마. 응? 누가 괴롭히면 도망가야지래요. 다 맞고 오면 어떡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전국 1위의 유기동물 발생 지역이자 또 안락사가 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안락사율이 높은 건 그 입양이 잘 되지 않아서예요. 보호소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이제 제도적으로 결국엔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입양까지 직접 하진 않으시더라도 저는 일단 보호소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소가 생각보다 거부감 있는 곳은 아니에요.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가서 그냥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입양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펫샵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네, 방법을 함께 또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Sing a secret song to you. 이 동물과의 공존, 사실 뭐 찬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우리 공동체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거기서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까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주도가 그 1위래요. 1위. 아, 네. 그건 오, 정말 마음 아팠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제주도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많이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또 이제 마치기 전에 네. 저희가 또 안내 드려야 할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금요일 6시 10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른 시간에 찾아뵙게 됐으니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창사 맞아서 네. 또 준비한 것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 MBC 창사 53주년을 맞아서 와랑와랑 TV에서도 좀 스페셜한 순서를 두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에는요 창사 특집 시트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말장씨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좌충우돌 좀 가슴 따뜻한 고향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했던 가족의 탄생 있죠. 많은 네.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 가족의 탄생 스페셜은 또 그 다음 주 추석이 끼어있는 주에 준비되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